야수기계. 제가 가장 아끼던 지휘관께서 돌아오셨군요. 시작할 준비는 되셨나요? 가장 강한 하수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열심히 싸울 거예요. 대수인 모두 불탈이라. 지속 영웅 능력 모든 하수인이 공격력이 이르렀습니다. 아, 다른 분들한테는 비밀이고요. 중매의 아주 특성화되어 있는 영능이죠. 예를 들자면 기계, 예를 들자면은 야수. 밖은 좀 어떤가요? 아주 좋죠. 얘들 들자면은 용족의 청동명 이런 거가 들어가면서 4-1-4-1-4-1 어울리지 않는 덱을 제가 여러 개 해봤잖아요. 멀록이랑 되게 안 어울리고요. 그 다음에 해적이랑 되게 안 어울리고 두 개는 못해요. 해본 결과 그럼 남은 종족은 이제 기용량들, 기용량에서 이제 결정을 해봐야지. 분명 이기실 수 있을 거예요. 해적하고 몰록하면 그냥 두들겨 맞다가 뒤져가지고 안 돼. 그럼 이제 남은 게 기용량에서 이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소질이 있으시군요. 자 여기서는 이거 집어야지. 가장 강한 하수인은 아니지만 두 마리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싸울 거예요. 멀록은 안 할 거지만은 멀록을 팔아서 대장이 나온다고 해도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폭탄이 좀 더 효율성이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미션이 들어온 소리 들렸어. 아 이번 판에 2킬 이상을 계속 압박하시죠. 아 집긴 집어야 되는데 다 효율성이 떨어져요. 그럼 리롤인데 아니 에라 모르겠다. 랩업하는 방법도 있긴 한데 에라 모르겠다? 아 지금이 약한 건 아니야. 좀 세요. 4톤에 해봤자 4마리. 전투의 열기가 정말 뜨거운데요? 아주 전략적인 선택이군요. 집어야 되고 집어야 되고 짜잔. 아 선택의 길인데 아 얘를 집으면은 또 야수를 가야 되는 거고. 아 고민되네. 이거 패스하는 순간 야수는 안 될 것 같고 가져올까?
어떡하지? 아, 고민의 끝이로구나. 야수, 야수. 기계냐 야수냐? 기계냐 야수냐? 기계냐 야수. 자, 다음 턴은 이제 칠 만한데요. 잘하셨어요. 계속 압박하시죠. 벌목기 아니면 이건데. 아, 뭐 집지? 지금 저걸 집으면은 지금 기계 로봇을 지금 살려줄 애가 없긴 하지. 기계 로봇 아닌 벌목인데. 기계 로봇 아닌 벌목인데. 무난하게 캥거루 로봇이 나가 집을까? 0%? 아, 야. 쥐떼, 쥐떼. 와, 쥐떼. 걔 핫하우. 쥐떼 타겠군. 하수인들을 준비했습니다. 하수인은 줄었지만 골드를 확보했군요. 저라도 그걸 골랐을 거예요. 내 몫.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가자. 아, 근데 요새는 기계도 레벨업 하는 게 좋은 것 같아. 애매한 것 같기도 하고. 사례몰인도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근데 확실히 키우기가 좀 어렵긴 하더라고, 확실히. 분명 이기실 수 있을 거예요. 쌍요. 아이고, 어떡해. 아, 불안표 올려. 좋지, 불안표 올려. 네, 어렵잖아, 이거. 하수인들이 제 몫을 톡톡히 해냈군요. 네네, 갑니다. 왔긴 왔는데.
고철 로봇은 너무 효용성이 떨어질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가자. 왜 그러냐면은, 치고, 리필업, 이렇게 가려고. 오버 막을 한번 활용해봤습니다. 또 저 화장실 좀. 잘하셨어요. 계속 압박하시죠. 저 하수인이면 힘 좀 쓰겠군요. 아, 황금? 아이고, 어이 다행이다. 그나마 다행이다. 와, 씨, 뭐야, 씨. 함성들이 안 봤어, 네팔이야. 와, 깜짝, 아, 깜짝 놀랐네. 와, 네팔이 안에 있었나. 갑분싸. 갑분싸. 잘 주스르고 다시 해보시죠. 아주 전략적인 선택이군요. 이 하수인들 중 하나를 고용해보세요.
아, 운도 좋네. 운도 좋아. 와, 좋았네. 와, 개 좋네. 와, 이거 좋아. 계속 압박하시죠.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알겠군요. 하수인을 고용하는 게 좋겠군요. 어, 아, 왜 넣냐? 오케이 오케이. 아, 뭐야, 골고루 한 번씩 오는 건가? 아, 아쉽네. 청동용 키워야 되겠다, 그치? 불안으로. 아이고, 아 10% 밖에 안 돼. 와, 체력, 와, 미쳤다. 그 와중에 계절 때문에. 아이고, 사드기 또 맞았네. 와, 다 죽었어, 근데. 아, 개오고라서. 한 마리 더 못 잡겠다. 왼쪽 저에 한 마리 잡아. 오른쪽 저에 한 마리 잡아. 이번에 3분의 1이네. 아, 제일 센 분이다. 와, 체력. 40, 40 못 잡겠어. 새로운 하수인들을 준비했습니다. 아, 이거 아르누스 같은 거 별론데. 아주 전략적인 선택이군요. 하수인은 줄었지만 골드를 확보했군요. 내 판테는 아르누스. 나 진정한 시간의 끝을 목격했다. 사대기면? 안전제한 작동 정지. 수건 서버 따동. 선방 중이야. 어, 어, 저 비겼잖아. 와, 3.2?
3점이 실한가? 더 강해질 수 있습죠. 한 번만 가볼까? 느낌이 좋은데? 아직 괜히 가볼까? 저도 그게 별로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그에 맞는 골드를 드리죠. 기계 나왔는데 공격력 올려줄 수 있는데 그게 없어. 그 뭐더라, 걔가 하나도 없어 지금. 모듈이 없어. 모듈 모듈이 없어. 모듈. 아 근데 기계에 알 황금 만드는 거 의미 없었을 것 같은데 그치? 아 근데 두 자리는 있긴 있어야 되겠다. 보호막을 씌워줘야 되겠지. 아 97? 일단 봐. 아 사대기 기못 때렸구나. 치열하네, 치열해. 둘 다 서로 쩌는다. 와, 97인데, 힘은 97이네. 작은 하수인이라도 승패를 결정 지을 수 있는 법이죠. 아르라, 아씨. 그냥 둘 다 팔아버리고, 융합체 할까? 그냥 보호막 하나로 씌워주고. 리필이 없다죠. 얘네들이 죽으면서 리필 생기는데. 방어 시스템 가동. 슈퍼 사대기. 이기겠는데? 아 이겼구나. 보호막 써야겠다. 1판단 지렸다. 와 이거 안에서 지졌어. 야 판단 좋았고. 판단 너무 좋아. 하수인들이 제 몫을 톡톡히 해냈군요. 아주 전략적인 선택이군요.
자리 하나 없는데. 아, 성공 중요한데 이거 어떡하냐? 아, 어떡해. 얘는 살려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아, 어떡하지. 이 게임의 운명인데 이거. 어, 위치 선정 잘못했어. 아, 싸대기 밖에 생각했네. 어, 씨. 아, 성공 개중이다. 어, 이거 누가 깨요. 이긴 것 같아. 와, 치열하다, 치열해. 하수인들이 제 몫을 톡톡히 해냈군요. 나 진정한 시간의 끝을 목격했다. 한 자리 남겨놔라 이번에. 분위기 좋은데? 아, 위치를 어떻게 해야 되지? 결국에 얘는 뒤질 것 같긴 한데. 이거나 그거나 없나요? 아, 99까지 올라왔어. 슈퍼 싸대기? 와, 몇 번을 끄는 거야. 끝났다. 와, 딱 17 됐네. 아, 오케이. 불안 판단 너무 좋았다. 와, 불안으로 키웠다. 와, 608.